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판매, 개발 생산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데 CDMO라고 불립니다. CDMO 사업 관련해서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 네, 3조군요. 네, 이제 누적 수주 금액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3조 5천억 원 가량인데요. 이제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이 살펴보면 이제 지난해 수주 금액이 1조 8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이제 이거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를 벌써 달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놀라운데 뭐 1,800억 대에서 3천억 대의 두 배가 아니라 네. 지금 1조 8천억에서 지금 3조 5천억의 두 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큰 규모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강점을 가진 CDMO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뭐 강점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서 좀 더 매출을 좀 늘리고 영업이익도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항체 의약품 위주로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했다면은 이제 지난해에는 메신저 리보엑산, 이제 mRNA라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유명했잖아요. 많이 들었었죠. 이 mRNA 이제 사업도 이제 확대했었고 이제 곧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이제 ADC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안으로 또 다른 CDMO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굉장히 좀 낯선 단어인데. 네,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항체와 항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들어보고 과학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항체와 항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항체는 생명체의 혈액이나 림프 안에서 순환하면서 이물질인 항원에 대한 이제 침입에 방어하는 방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제의 경우에는 항체에다가 링커라는 연결선을 달아서 이제 그 끝에 약물까지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체에 링커가 달렸고 약물까지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항한 항체가 암세포 등 표적한 타겟을 찾아내면은 약물이 그 링커를 통해서 주입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ADC는 말씀드린 대로 표적 대상만을 딱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을 배달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배달하기 때문에 유도 미사일로 비유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제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곳에서도 이 ADC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자, 그러면 이 차세대 치료제 위탁 생산에 곧 나설 것이라는 건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채용을 뭐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ADC 기반 접합 기술 플랫폼 이제 링커나 약물을 접합할 때 접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개발을 위한 공정 기술 이제 MSET이라고도 불리는데 MSET이요. 네, 이 인력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약품 CDMO를 위해서는 의약품 개발 업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위탁해서 생산하는 건데요. 이제 생산 기술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 장비와 시설에 맞춰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정 개발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정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생산된 의약품 품질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모두 담당하는 직무가 MSET, 이제 MSET이라고 하고요. 네. 즉 이제 MSET의 경우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업체가 CDMO 업체에 기술 이전한 뒤에 이제 생산을 준비하거나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서 필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뭐 현장 상황들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곧 ADC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ADC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ADC 업체와 기술 계약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뭐 이제 현재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곧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인력 채용 소식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셈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력 확보 이전부터 ADC 사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뭐 그런 생산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미 이 ADC 치료제 CDMO 사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제1, 2
바이오 캠퍼스 이외에 확보하고 있는 약 3,000평가량의 규모 부지에 이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한 2024년 내년 말 정도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투자를 통한 외부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지난 4월 스위스 소재 ADC 링커 및 접합 기술 개발사인 아라리스 바이오텍에 투자한 바 있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는 ADC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에임드 바이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CDMO 모달리티로 선택한 ADC 관련 수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 ADC 사업으로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최근 3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은 34%, 32%, 29%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30%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30% 계속 기록 중인데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7에서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일반 제조업체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허탈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일반 뭐 제조업체도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가가치가 좀 높은 사업인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고부가가치 ADC 치료제 CMO에 나서는 경우엔 영업이익률을 최대 뭐 40%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추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CMO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별로 좀 이익에 좀 차이가 아무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 개발사와의 네.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당연히 하게 된다면은 뭐 위탁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뭐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ADC 치료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가요? 네,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네. 세계 이 ADC 시장이 지난해 59억 달러 이제 총 이제 약 8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2026년에는 약 130억 달러, 이제 1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폭으로 올라가네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하고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가인 스위스 론자라는 기업이 있고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도 이제 ADC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장을 확충하고 신설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 간 세계적인 경쟁이 기대됩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상황 짚어봤습니다.